예, 반갑습니다. 지금 시대 보험 영업의 정석의 저자 엄선용입니다. 저는 약한 19년 정도 현장에서 고객들과 호흡하면서 보험 영업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 다른 컨설턴트들하고 조금 다른 커리어가 있는데요. 2006년에 삼성생명 처음 생기고 나서 컨설턴트 신분으로 처음으로 중국에 파견을 가서 중국 현지 북경에 있는 컨설턴트 한 300여 분 교육하고 강의를 진행하면서 삼성생명이 중국에 셋업을 하는 과정에 인발부 돼서 같이 일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서 어느 나라나 보험 영업이 어떤 거구나, 비슷한 부분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는 한 17명의 팀원들을 교육하고 관리하고 현장에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영업이라는 게 이런 부분이 어렵구나라는 것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좀 전에도 제가 대변님께 말씀드렸지만 어젯밤도 전라도 광주까지 내려가서 고객분하고 늦게까지 상담하고 올라오고 아직도 고객을 하루에 서너 명씩 현장에서 만나서 컨설팅하고 있는 삼성생명에서는 명인이라는 타이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보험 영업 하시는 분들 들어오면 뭐 영업 실적에 따라서 등급 같은 게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럼 그거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회사마다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저희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파이낸셜 컨설턴트라서 우리가 흔히 아는 FC, FC라는 FC라는 분들이 계시고 FC의 등급이 이제 뭐 비전, 프로, 슈퍼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업적의 양에 따라서 좀 나눠져 있고요. 제일 위에 상위 등급을 저희가 명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명인이라고 하면 보통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연봉이 한 2억 5천 이상 정도. 그리고 이제 오래 하신 부분도 감안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삼성생명에서 이제 남성 조직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명인급 분들을 영업 이사라는 호칭을 줘서 보통 고객분들이 저를 그냥 어미사 어미사라고 그렇게 편안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 명인이라는 게 이제 FC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가요?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명인에 계신 분들이 상위 몇 프로인가요, 이게? 뭐1% 이내라고 봐야겠죠. 예, 1% 그게 이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저희 조직도 한뭐 1,500명 제가 속해 있는 작은 단위, 그 중에 한 12명 요 정도가 명인급입니다. 12명. 그 이제 평균 연봉 이제 2억 이상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뭐 명인급을 이제 계속 유지를 한다. 그러면 이게 명인도 이렇게 일정 기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몇 년간 지금까지 계속 그 레벨 이상을 하게 되면 뭐한 2억 5천 이상은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보험 액으로는 얼마가 돼야 2억 이거 그리고 5천이요? 계산해 본 적이 없는데 일종의 매출인데요. 저희 그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월로 봤을 때 월 보험료 기준으로 보면 한 4,500만 원 정도 이상의 계약을 꾸준하게 했을 때 고객분들이 오늘 뭐 연금 계약을 100만 원짜리 하나 했다, 종신보험을 100만 원짜리 했다, 이런 게 모여서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씩 꾸준하게 하는 정도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게 보험 영업 일을 처음부터 이제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2004년도에 보험 영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뭐 제조업에도 젊은 시절에 있었고 제가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와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이제 가방을 제조하는 제조업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고 결혼하고 다시 중국에 두번 유학을 갔어요. 이제 뭐한달반된 아들을 데리고 중국 가서 유학을 다시 하고 돌아와서 30살에 대학 학부 과정을 완전 졸업하고 들어와서 이제 들어갔던 회사가 이제 반도체 회사였어요. 이제 반도체를 제조하는 데는 아니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외 영업을 해서 반도체를 수입을 해서 국내의 전자회사에다 납품을 하는 이런 데서 구매 퍼처싱 파트의 팀장, 그리고 이제 세일즈 파트의 팀장을 하면서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반도체 회사에서도 잘 하셨나요? 사실은 이제 뭐 여긴 자랑하러 나오는 곳이니까. 한 2년 정도 꾸준하게 세일즈 탑을 달리면서 영업을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랄까 반도체 영업도 재밌고 좋았는데 제가 보험 영업으로 이제 뛰어들었던 계기가 반도체 쪽의 영업에 나름의 한계를 느꼈어요. 일반 영업들과 좀 제가 하는 일은 좀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게 일반 영업들 같은 경우는 뭐랄까 내가
조직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뛰고 많이 뛰고 싶어도 네. 또 많이 벌고 싶어도 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그래서 내가 뛴 만큼 네.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네. 보험 영업에 좀 도전을 다시 하게 된 거죠. 어. 아 근데 그 반도체에서 갑자기 보험으로 하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뭐 물론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아이템 자체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네. 영업이라는 아. 공통점은 이제 보험을 파느냐 반도체 네. 부품을 파느냐의 네. 차이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계 회사에서 저는 이제 대학을 또 중국에서 나왔고 네. 또 이제 미국에도 잠깐 이제 머물렀던 적이 있고 그래서 네. 언어를 쓸 줄 알다 보니까 네. 이제 반도체 영업도 굉장히 잘했고 자신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 영업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영업이 뭘까라는 고민을 한참 젊은 때 나름의 네. 객기로 이제 도전을 해보고 싶었는데 네.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영업, 보험 영업이 영업의 꽃이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그럼 얘가 여기도 한번 도전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도전했는데요. 쉽지 않았습니다. 아, 근데 그 가족분들의 반대 없었어요? 있었죠. 저희 장모님께서는 이거 뭐 보실 일은 없겠지만 네, 네. 네. 제가 처음에 잘 다니는 외국계 회사에서 복지도 네. 좋고 그래요. 그 당시 연봉이 5천만 원이 넘었으니까 2000년도 초반이었거든요. 2002년도 네. 굉장히 적지 않은 연봉을 네. 받았는데 갑자기 그거를 포기하고 네.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네. 이제 영업 그것도 보험 영업 분야로 온다 그러니까 네. 부산에 계신 장모님이 바로 달려오셨더라고요. 네. 이것만큼은 하지 말자. 자네가 뭐가 또 부족해서 그러냐. 네. 그 당시만 해도 물론 지금도 그런 느낌이 없지는 않지만 네. 그 당시에는 또 강했죠. 왜 이렇게 이런 쪽으로 왔느냐. 그래서 네. 그 설득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제가 이 일을 하고 나서 삼성생명에서 한 2년 정도 되는 시점에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려서 싱가포르 컨벤션에 갈 때 네. 장모님까지 다 회사에서 무료로 모시고 가서 갔다 왔더니 장모님이 네. 지금은 아주 저한테 굉장히 적극적인 기분이 그럼 이게 그 장모님이 반대하시고 이해가 가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에 대한 특히 이제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의 네, 이미지가 네. 굉장히 안 좋거든요. 아, 굉장히까지인가요? 네, 제가 느끼기엔 굉장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그 흔히 말하는 편견들이 좀 그쵸, 있죠. 예. 네. 역사가 좀 오래됐습니다. 네. 이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네.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 네. 네. 너무나 많았겠죠. 네. 네, 그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거 사실 쉽지 않은데 그쵸, 네. 정부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고민을 네. 하다가 이제 보험 영업이라는 이 제도를 네. 일본에서 받아들였다고 저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 이제 그런 기회를 처음에 열어주게 된 거죠. 삼성생명도 전신인 동방생명이라고 1970년, 60년대 그때 네.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집에서 할 일만 하시고 이런 네. 분들이 갑자기 영업이라는 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힘드니까 도와달라는 식의 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쵸, 나를 예. 도와달라는 그걸 이제 저희가 저희 쪽 업계 표현으로 릴레이션십 세일즈 관계 영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나는 전문 지식이나 이런 거 잘 모르겠고 네. 나 이거 하니까 도와줘. 그쵸 그쵸. 이게 이제 첫 스타트가 된 거예요. 근데 비단 모든 분야의 영업은 보험뿐만 아니라 네. 관계 영업을 기초로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보험이라는 분야가 이제 워낙 이제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네. 우리가 어떤 특정 고객의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아는 사람들 전부 다 밖에서 걸어다니고 건강한 사람, 숨쉬는 사람은 다 고객이 될 수 있다 보니까 네.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해요. 그래서 편견들이 좀 심해졌고 네.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고 네. 그거를 없애보려고 저희 같은 이제 삼성생명에서 남성 조직을 만들어서 네.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키워보겠다라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쉽지는 않아서 많이도 실패하기도 하고 네. 저는 그것을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네.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예. 보험 아줌마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보통 이제 아주머니 분이 예. 많이 했는데 이제 예. 그런 역사가 있었군요 이게. 예. 그러면은 그 보험 사에서는 어쨌거나 이렇게 남성분들을 조금 조직을 해서 예. 전문성 있게 좀 이제 이미지 브랜딩을 예. 하는 예. 거죠.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올해로 19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이 분야가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한테 좀 많이 좀 적합화되어 있고 돼 있다라는 얘기들을 네. 주변에서 많이 해요. 오. 근데 이제 그것이 좀 뭐랄까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른데 네네. 이런 거죠. 남성들은 이 일을 하다가
네. 쉽게 말해서 좀 상처를 받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그쵸. 내가 전에 어떻게 잘 나갔었는데 네, 그쵸. 내가 다른 일을 해도 잘하는데 네, 그쵸. 그러면서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성 주부분들을 평화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네.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이제 경력이 좀 끊어진 상태에 계시던 네. 분들이 새롭게 나와서 이 일을 접하고 도전하고 하면서 만족감이 훨씬 큰 거죠. 그리고 감사하고 아. 그래 내가 집에만 있다가 네. 이렇게 나와서 사회생활도 하고 사람들 가정도 돕고 이런 것들을 깨달으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의 비율이 훨씬 많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더 적극적이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거고 네. 남성분들은 아, 나는 뭐 조금만 누가 뭐라고 네. 하면 그쵸. 다른 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게 됩니다. 아, 진짜 말씀하신 들어보니까 진짜 네. 우리나라 사실 좀 사회적인 구조가 아직까지는 좀 이제 여성분들에게 많이 좀 불량이 많잖아요. 예, 뭐 예. 경력 단절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예. 있는데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예, 예. 예, 또 이제 뭐 내가 하는 만큼 또 이제 보상을 충분히 주는 그럼요.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여성분들에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무래도 좀 더 예. 그렇게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이 더 많게 느껴집니다. 예. 그럼 이제 그 반도체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예. 이제 보험 일을 계속 십몇 년, 19년? 예, 지금 예. 올해로 만 18년 넘어서 19년 네, 되고 19년 있습니다. 되셨는데 예.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1년, 2년 하다 그만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많이들 실제 많이 그만두고. 예, 많이 그렇게. 근데 지금까지 계속 이 보험 컨설턴트 일을 하시는 예.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새로운 일에 좀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어요. 물론 이제 보험 영업을 왜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일반인들이 누구나 다 직업을 갖게 되는 이유랑 비슷하죠. 열심히 돈 벌어서 가족 부양하고 이제 잘 살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거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전에 있던 직장에서 이렇게 옮겨오게 된 이유 중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그 제 한계를 넘어서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어요. 특히 조직 안에 있으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마음껏 잘해주고 싶은 사람한테 잘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거래처 담당자하고 관계가 참 좋은데, 네. 회사는 이제 이해관계가 없으면, 그만 만나라고 네. 하기도 하고 저는 그게 되게 싫었어요. 내가 마음껏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느낌이 좋은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네. 도와주고 싶고 관계를 형성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회사가 그거를 이제 막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아, 내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이제 보험 쪽으로 제가 오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네. 내가 뛴 만큼에 대한 대가를 받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다른 영업들도 비슷하긴 한데 네. 네, 뭔가 주변에 저한테 아이 그 정도 뭐 노력과 역량이면 사업도 하도 되지 않겠냐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그때는 그럴 만한 여러 가지 가정 상황이 뭔가 내가 투자를 해서 시작할 만한 상황이 안 됐고 내 노력과 열정과 뭐 건강함, 성실함만 있으면 도전할 수 있는 게 보험이었고 네.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좀 뛰어들게 됐고 일이 재밌고 네. 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제 하면 할수록 이 일에 대한 어떤 본질이랄까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계속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네. 이 일에 대한 매력이 빠지면서 재밌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은퇴할 때까지 계속 한 15년 이상은 더 하지 않을까. 네, 그 은퇴라는 게 있나요 여기? 저희는 네. 사실은 건강만 허락하면 은퇴는 개념이 없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70 넘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저희 여성 FC 선배님들 보면은 80대들도 왕성하게 활동하세요. 그래서 뭐 제가 나름대로 아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새롭게 영업하기보다는 있는 고객들 관리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어떤 고 네. 수준 고객 이제 은퇴가 아닐까 예, 생각합니다. 이제 그 보험 이제 FC를 이제 생각하신 분들에게는 예. 거의 이제 별을 다신 분이잖아요. 우상일 것 같은데. 아,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냥 뭐 꾸준했다라는 게 저희가 네. 내세울 수 있는 거 그 하나죠.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 봤을 때, 물론 제 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만 처음부터 영업을 되게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보험용 하실 때, 네. 이런 분들은 뭐 영업 면에서 뭔가 타고난 게 있고. 이게 처음부터 이제 슬슬 잘 풀려서 예, 예. 아 이게 내 천직이구나 하고 좀 가셨을 거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땠나요? 실제로? 사실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다니다 보면 네.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 제가 2004년도 10월 달에 삼성생명에 입사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11월부터 저희는 이제 워킹을 시작한다고 한 달 네. 교육받고 나갔죠. 네. 2004년도 11월 달 제 업적 건수가 네. 4건이었습니다.
내 거 한 달에 네 건에 네, 한 달에 네 건에 계약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두 건이 제 거고요. 네. 나머지 두 건을 계약을 네.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때 분위기만 해도 네. 신입 컨설턴트가 들어오면 한 달에 뭐 20건을 하네, 15건을 하네. 그쵸. 처음이니까. 지인들 네, 할 거예요. 네. 저는 네 건의 계약을 한 거예요. 이제 주변의 선배님들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달이 됐을 때 12월 달에 네. 제가 7건의 계약을 했는데 네. 그때가 전달에 이제 보험료 크기가 전달에 반 정도 되니까 아주 작은 계약들 7건을 네. 한 거죠. 네. 그랬더니 저희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현황판에 네. 저희 영업직이니까 가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돌 이렇게 단추가 올라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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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보더니 야, 얘 집에 가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 네. 아직 퇴근 시간도 아닌데 왜 집을 가지? 이제 네. 그 의미를 모르고 네. 시계를 쳐다봤어요. 했더니 네. 또 한 분이 오시더니 야, 진짜 얘 집에 가겠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제 이름 밑에 있는 돌을 보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야, 이게 그 집이 아니구나 라 생각을 했고 네. 그때 좀 뭐로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고 네. 그렇게 두 달을 힘들어 하다가 제가 2004년도 12월 달 크리스마스 전으로 네.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아, 이걸 계속 할까 말까?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네. 근데 사실 저는 이쪽 오기 전에 외국계 회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흔히 잘 나가고 네. 열심히 했는데 다시 돌아갈 길을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표를 당당하게 내고 나왔기 때문에 네.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다리를 불살라버리고 건너왔는데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인이다 보니까 네. 깊이 기도했죠. 네. 이게 아닌 건가에 대해서 네. 그러다가 제가 한 일주일 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다가 네. 나름의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요. 네. 그 다음 달에 제가 계약을 10건을 했고요. 네. 그 다음 2월 달에 14건, 네. 3월 달에 24건 하면서 보험료를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야.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던 그 몇 가지 때문에 네. 아, 이 문제가 나에게 있었던 거였구나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업계가 잘못되거나 이 네. 일이야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이제 보험 영업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네. 컨설턴트가 어떤 일인지에 대한 정책성도 몰랐고 네. 보험 영업의 본질도 몰랐고 네. 무엇보다도 또 저는 전문성이 전혀 없었어요. 반도체 팔던 사람이 갑자기 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선배님들이 나가서 전문가라고 얘기하라고 가르치고 사업가니까 당당하게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이제 거짓말하는 게 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나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 고민하다가 깨달으면서 네. 그래 네.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안 살아왔고 이 일을 하겠다고 내가 하지 않았던 인생의 어떤 가치를 바꾸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어떻게 바꿨냐면 고객들을 만나면 뭐 사장님 지난달까지 저 반도체 영업한 거 아시지 않냐. 새롭게 도전하는데 제가 보험 계약을 도와달라는 얘기는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잘 보시고 저한테 그동안 저를 신뢰하셨다면 주변에 보험 컨설팅이 필요한 분들 소개를 해달라고 이제 말을 바꿔서 그분들한테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해지면서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두려움이 좀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그 한 가지 깨달은 것으로 인해서 생각을 바꿨고 네. 그러면서 행동과 말과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네. 그 3개월 차부터 제가 변하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뭐 1년에 한 평균 한 120건에서 150건의 계약 한 해도 이렇게 업다운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아주 뭐 10억대의 연봉을 자랑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그거는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달도 슬럼프라는 개념이 없었고 19년 동안 한 번도 내리막이 없었고 연봉도 계속 상승을 10% 이상씩 상승해 네. 왔고 그래서 그 부분은 잡으라고 했습니다.